11과 사과 5개 주세요. 대화 1.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 사과 얼마예요? 2,000원이에요. 5개 주세요. 대화 2. 사장님, 이 운동화 얼마예요? 5만 5천 원이에요. 5만 5천 원이요? 좀 비싸요. 깎아주세요. 그래요? 알았어요. 5만 원 주세요. 11과 EPS 토픽 듣기 1에서 3번. 잘 듣고 내용과 관계 있는 그림을 고르십시오. 1번. 수박. 2번. 물. 3번. 라면 두 개. 4에서 5번.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4번 이 사과 얼마예요? 5번 뭘 드릴까요? 12과 병원 옆에 약국이 있어요. 대화 1이 건물에 은행이 있어요? 네, 있어요. 은행이 어디에 있어요? 지하 1층에 있어요. 지하로 내려가세요. 대화 2이 근처에 약국이 있어요? 네, 있어요. 약국이 어디에 있어요? 저 사거리에서 오른쪽으로 가세요. 그러면 병원 옆에 약국이 있어요. 12과 EPS 토픽 듣기 1에서 3번 들은 것을 고르십시오. 1번 앞 2번 왼쪽 3번 들어가세요. 4에서 5번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4번 은행이 어디에 있어요? 지하 1층에 있어요. 5번 약국이 어디에 있어요? 병원 옆에 있어요. 13과 시청 앞에서 7시에 만나요. 대화 1 수루 씨, 내일 시간 있어요? 네. 시간 괜찮아요. 그런데 왜요? 우리 같이 영화 볼까요? 좋아요. 같이 영화 봐요. 무슨 영화 볼까요? 전다 좋아요. 수루 씨는 뭐 보고 싶어요? 전 코미디 영화를 보고 싶어요. 대화 2 우리 내일 어디에서 만날까요? 시청 앞 어때요? 좋아요. 그러면 6시쯤 만날까요? 음. 6시는 좀 빨라요. 7시에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그럼 내일 시청 앞에서 7시에 봐요. 23과 EPS 토픽 듣기 1에서 2번 들은 것을 고르십시오 1번 영화 2번 시청 3에서 5번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3번, 우리 내일 같이 영화 볼까요? 좋아요, 같이 봐요. 4번, 우리 내일 어디에서 만날까요? 백화점 앞에서 볼까요? 좋아요, 거기에서 만나요. 5번, 내일 일곱 시에 만날까요? 일곱 시는 좀 힘들어요. 여덟 시는 어때요? 좋아요. 그럼 여덟 시에 만나요. 14과 저는 비빔밥을 먹을래요. 대화 1 어서 오세요. 몇 분이세요? 두 명이요. 자리 있어요? 네, 있어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뭐 드릴까요? 저는 비빔밥 먹을래요. 투안 씨는 뭐 먹을래요? 저는 김치찌개 먹을래요. 그럼 여기 비빔밥 하나하고 김치찌개 하나 주세요. 대화 2 투안 씨는 김치찌개를 좋아해요? 네. 정말 좋아해요. 투안 씨는 김치찌개가 안 매워요? 조금 매워요. 하지만 맛있어요. 리안 씨도 김치찌개를 좋아해요? 아니요. 전안 좋아해요. 14과 EPS 토픽 듣기 1에서 2번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1번 1. 물수건 2. 공깃밥 3. 메뉴판 4. 불고기 2번 1. 짜요. 2. 써요. 3. 달아요. 4. 매워요. 3에서 5번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3번 뭐 드릴까요? 비빔밥 하나 하고 김치찌개 하나 주세요. 4번 전 김치찌개 먹고 싶어요. 수루 씨는요? 저는 된장찌개 먹을래요. 5번 수미 씨는 불고기 좋아해요? 네, 좋아해요. 투안 씨는요? 전안 좋아해요. 전 비빔밥을 좋아해요. 15과 날씨가 맑아서 기분이 좋아요. 대화 1 비가 계속 오네요. 네. 안 그치네요. 투안 씨, 우산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리안 씨는요? 저는 있어요. 이따가 저하고 같이 집에 가요. 대화 2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요. 네, 요즘은 날씨가 따뜻해서 기분이 정말 좋아요. 수루 씨는 봄을 좋아해요? 네, 저는 봄을 가장 좋아해요. 투안 씨는 무슨 계절을 가장 좋아해요? 저는 겨울을 가장 좋아해요. 15과 EPS 토픽 듣기 1에서 2번. 들은 것을 고르십시오. 1번. 가을 2번. 추워요 3에서 5번.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3번 오늘 날씨가 많이 춥네요. 하지만 눈이 와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 4번 지금 비가 와요? 아니요, 안 와요. 날씨가 아주 맑아요. 5번 수미 씨는 무슨 계절을 좋아해요? 저는 여름을 좋아해요. 투안 씨는요? 전 봄을 좋아해요.